공심위원회 양심 고백인데 내가 양문석 빵점 줬다는 겁니다. 도덕성 빵점. 그런데 공천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럼 빵점 맞은 박용진은 더 억울하죠. A공간위원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도덕성 점수 빵점 결론 냈다. 하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논의 없이 양자 경선으로 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빵점 줬는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걸 뒤덮었다는 거예요. 뒤엎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B공관위원회 주장. 자, 이 보도는 또 경향신문 보도예요. 저런 분은 면접에서 점수를 드릴 수 없어서 빵점 줬다. 전원 빵점 줬다. 한 명이 빵점 준 게 아니라 공관위원 전원이 빵점 줬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